중국계의 한 소수민족이 지난 토요일 시애틀 센터에서 새해 맞이 축제 행사를 개최하고 그들만의 고유 문화를 소개했습니다. 중국계 소수민족인 멍 부족이 자신들의 화려한 전통 의상과 문화를 이 지역 주류 사회에 알렸습니다. 워싱턴주 멍협회의 주최로 지난 토요일 시애틀 센터에서 열린 멍 새해 축제에서는 부족의 춤과 노래 공연이 펼쳐졌으며 전통놀이 시연 등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아울러 공연장 한편에서는 화려한 전통 의상과 민속노래 CD도 함께 판매됐으며 공연장 밖에서는 민족 고유의 음식이 판매돼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This is the Hmong New Year Festival celebration. We do this every year in Seattle Center. It represents our country, but we don't have a country, so it represents our people. And you can see behind me here, it's all types of people here. It's a good time for gathering, you know, talk to your families from afar and here as well. 이날 행사는 부족의 전통 문화를 즐기는 축제일 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거주하는 멍 부족이 1년에 한 번 모두 한자리에 모이는 만남의 장으로 그들에게는 의미가 남다릅니다. 원래 고유한 언어를 가지고 있는 멍 부족은 황허강 유역에 자리 잡고 살았지만 중국 한족에 밀려나 남방으로 내려갔습니다. 18세기 초에는 중국의 압력으로 라오스, 베트남 등지로 다수가 쫓겨났으며 1970년대 월남전과 베트남 라오스 침공 등으로 인한 억압을 피하고자 태국, 미국, 캐나다, 프랑스 등지로 흩어졌습니다. 현재 미국에는 약 3만 명의 멍 부족민이 살고 있으며 시애틀 지역에는 3천 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